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삼천당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 주주분들, 이번 주도 한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바로 한번 삼천당제약 보기 전에 저희 또 주도주 매매 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무료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삼천당제약 영상 댓글에 고정된 댓글 하나 있을 거고, 주소 누르면 카카오톡 창 하나 뜰 거예요. 여기다가 삼천당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번씩 남겨주시고, 바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다가 밀렸어요. 가다가 밀렸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개미 털기다. 매집봉이다. 뭐,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매집봉 잘 모르겠어요. 네. 매집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야 아는 거죠.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막 은봉이야. 윗골이 은봉인데 이거는 개미의 물량을 받아주는 매집봉이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다 집다 때려 박으면 되죠. 집 문서도 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매집하는 거다, 네? 매집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아, 이거는 매집하는 거다. 이거는 매집봉이다. 알면요, 다 때려 박으면 됩니다. 돈. 왜? 세력들이 매집하면 무조건 올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매집봉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말은요 듣지 마세요. 네, 듣지 마십시오. 그걸 알면요 그냥 주식으로 뭐 사실 갑부가 될수 있어요. 그거 하나 알면.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삼천당제약을 열심히 분석했지만 이게 결국 매집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상승이 나오니까, 아, 여기는 매집이었고, 이제부터 상승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알지. 이걸 매집이었다, 난 확신한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나 이거 매집인 거100% 알고 있었는데? 근거가 명확한 근거와 함께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집문사 다 때려박은 거, 차 팔고, 집 팔고, 있는 거다 팔아서 여기다 다 때려박았겠죠. 이 매집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뭐 누구는 거래가 들어오고 거래가 빠진 게 없고 뭐 재료가 유지되고 하는데 거래가 빠진 게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개미 털기였다라는 거 나중에 올라가니까 아 이게 개미를 턴 거구나라고 알수 있는 거지. 갑자기 급락 나왔어. 아 이거 개미 털기요? 집문사 다 들어박으면 되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은봉 개미털기인가요? 고점인가요? 뭐 물량 매집하는 건가요? 예? 아, 알수 없어요. 알수 없어. 그래서 제가 삼천당제약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천당제약 시간에 강조드리고 강조드리고 매번 똑같이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나는 어디서 수익을 챙길 거다라는 기준은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거죠. 아닙니까? 맞죠? 주식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닙니까? 삼천당제약이 갑자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삼천당제약 갑자기 우리 계약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나오면 어떡하실 건데? 이거 매집이래. 예? 방구석에서 워렌 버핏이 이거 매집이래. 주가 빠지면 이거 뭐라고 설명할까 이거? 입꾹 다 타고 있겠죠. 예. 그런 얘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식은 분석을 근거로 확률에 접근을 하는 거지. 이건 기다 아니다. 1 플러스 1은 2다. 2 플러스 2는 4다. 이런 건 아닙니다. 주식이. 아시겠죠?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재밌지 않습니까? CB 물량 때문에 빠졌다? 전 이것도 사실 공감 잘 못해요. 저는 CB 물량 때문에 빠졌다라는 것도 사실 공감 못하고 그런 막판에 여기까지 버티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죠. 10만 원 라운드 피고가는 지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가다 빠질 수 있지. 가다가 더갈 수도 있고. 근데 왜 추가적으로 빠졌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 첫 번째, 2차전지의 상승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바이오랑 2차전지는 시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오르면요, 2차전지 떨어지고 2차전지가 올라간 바이오가 떨어져요. 예, 그 흐름과 하나 더 역사상 전 고점 부근에서 길쭉 반등 주고 밀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아 지지 깨졌다. 이 매도 물량인 것 같아요, 저는. CB 때문에, 혹은, 뭐, 그런 건전 생각 안 해요, 사실. 주식이란 게, 제가 삼천당제약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두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삼천당제약 시간에. 하나 뭐예요? 추세 가다 깨고 내려간다, 얘.
추세 가다가 깨고 붙인다. 깨고 붙이고 깨고 붙이는 경우가 많다. 하나. 그리고 라운드 피고 구간들로 여러분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놔라. 이거 말고는 3000당지액을 매도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나는 95,700원을 깨지면 매도할 거야 라는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고 그걸 했으면 그건 100점이에요. 잘한 겁니다. 네. 나는 내 기준은 9만원이었고 나는 85,000원이었어. 근데 안 왔네? 그럼 난 홀딩이지 라고 하신 분들도 잘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기준을 지킨 거니까. 근데 가니까 매수한 사람? 집안 거덜내기 딱 좋은 사람들이죠 사실. 네.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나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사라고 안 해요. 근데 가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니까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괜히 똑같은 말을 입 아프게 계속 하는 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9만원을 깨졌을 때까지는 홀딩이야 라는 기준을 세우셨으면 이걸 밀리는 거 보고 이거 왜 빠지지? 뭐 어쨌든 나는 9만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이라서 크게 상관없는데 좀 빠지는 이유를 좀 알고 싶네 하고 이유를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차익실현 물량에 대한 심리, 2차전지에 대한 상승, 95,700원이라는 지지구간 일시적 이탈, 지지구간 깨졌다.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빠진 이유는. 신고가에 대한 물량 부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만약에 95,700원 안착해주고 신고가 다시 날려주면? 그때서야 내 말이 맞지? 이거 뭐야? 이거 개미털기란 거 한 거 내 말 맞지? 정신 나간 거죠. 전 그런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윗꼬리 주고 음봉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홀딩해야 되는 근거를 침범했다, 이탈했다, 여러분들이 홀딩해야 되는 근거를 없앴다, 훼손됐다, 아니면 뭐예요? 그런 이유가 나오지 않았다면 뭐다? 홀딩이다. 끝.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캔들 하나 막 막판에 막 툼에 나온다고 막 전 그런 사람 중에 돈 버는 사람 1도 못 봤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세운 기준,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세워드린 기준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거길 이탈한다? 수익 챙겨요. 일단 비중 적당히라도 이탈하지 않는다? 홀딩해요. 그 다음 뭐 한다? 빠진 이유를 찾아요. 빠진 이유가 3000당지하게 아일리아 그만하기로 했다, 계약 빠그라졌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왜? 악재니까. 악재니까. 그게 아니야. 이유 없어. 지수 빠져. 2차전지 오르니까 지수 빠져. 아니, 2차전지 올라가니까 수급 빠져. 그래서 바이오 밀려. 그러면은 뭐 2차전지 빠지면 바이오 올라가겠네. 이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뭐 똑같아요. 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3000당장 윗골이 한번 음봉 나왔다고 세상이 무너진다? 뭐 세상이 무너질 사람들은 뭐 이미 진지 밑에서 다 틀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운 기준,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설정해드린 기준, 그 기준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또 주도주 매매 잘 준비해서 일요일날 초대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도 3일 만에 다섯 종목 깔끔하게 다 청산했고 여러분들 주도주 매매 해보실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날 초대드릴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카카오톡 창 뜨면은 3000당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일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